반갑습니다. 드라이바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수리 영상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하고 수리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혹 저희가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면 노트북 액정 파손 때문에 교체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자가로 노트북 액정을 교체를 하시다가 보드가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이렇게 그 일반 컴퓨터 매장에 액정 교체하러 가셨다가 액정을 교체하고 나서 보드 불량이라고 판정을 받아갖고 돌아왔고 깨진 액정도 이렇게 다시 붙여보면 그 액정조차도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1년에 한 두세 분씩 정도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트북 패널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볼테이지가 이 볼테이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19V 볼테이지가 들어가는데 이건 백라이트 볼테이지입니다. 예, 백라이트로 공급이 되는 볼테이지고 나머지 뭐 3V 같은 경우는 이제 온오프 볼테이지죠. 예. 이 주요 전압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얘입니다. 노트북에 따라서 배터리를 꼽아 있는 순간부터 이 19V가 패널로 계속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이제 ON을 눌렀을 때만 이게 19V가 나오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두 모델은 차이가 크죠. 왜 그러냐면 이 19V가 계속 공급이 되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깨진 액정을 빼고 새로운 액정을 꽂았을 때이 19V 전압 때문에 패널이 나가거나 아니면 보드에서 올라오는 쪽그전 공급 전압이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반대로 온오프 할 때만 전압이 생성되는 애들은 바로 교체를 하셔도 이런 일이 잘 없죠. 예. 근데 보통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9V가 바로 계속 이게 배터리를 꼽는 순간부터 계속 들어와 있는 거. 결론적인 이야기로 하면 전원을 완전히 차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액정 교체를 하시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이런 상식들을 가지고 수리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전원은 동작이 다 되고 있는 상태고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걸 열어보셨답니다. 열어보셨는데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이 IC 부분이 탔습니다. 탄걸 확인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쪽만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가 탔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기판에 구멍이 났습니다. 예, PCB가 이렇게 동박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쪽 라인을 보면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쇼트입니다. 여기 지금 다이오드를 지나서부터 여기 지금 코일하고 다이오드를 지나서부터 이 라인에 있던 걸쳐있던 소자들이 전부 다 쇼트입니다. 여기 지금 이탄 부분 때문에 아마 여기 있던 그 닫힌 기판이기 때문에 들어붙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달라붙었고요. 제가 그래서 미리 지금 소자를 한두 개 정도 지금 떼봤는데 소자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이걸 들어봐도 소자 자체는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여기 지금 요 조그맣게 지금 탄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쪽 라인 전체가 지금 다 합선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암페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전원을 넣어서 암페어를 확인을 해보면 예, 지금 보시면 암페어가 0.6에서 한7 정도까지 올라가 주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여기 캡스락 같은 경우에 불이 예, 전원이 됩니다.
부팅이 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암페어도 보시면 0.8에서 9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부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화면이 안 뜨느냐면 지금 아까 그 탔던 부분, 여기 지금 탔던 부분이 여기 보시면 패널에 들어가는 케이블이 꼽히는 곳입니다. 이쪽에 지금 19V 정도가 들어가는 라인인데 그 패널 쪽에 이제 라이트를 켜주기 위한 전압이죠. 그쪽 전압 부분이 전소가 되면서 지금 나가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오셨을 때는 여기 FET 한 개만 나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살펴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두 군데가 나갔습니다. 이게 다양스럽게 이쪽은 소자를 제가 지금 미리 갈았고요.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지금 19V가 진입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 패널 쪽으로 지금 전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쇼트 상태입니다. 아까 지금 보호드에서 보셨던 이 부분 지금 구멍 때문에 그라운드 부분과 도통 테스트를 하면 지금 다 쇼트입니다. 네, 여기 패널에 들어가는 전압라인까지 다 쇼트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일단 수리를 할지 말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패널입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이 패널도 사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900X 시리즈 모델은 액정이 일반 액정이 아니고 셀 타입으로 되어 있는 액정이라서 이 금액이 좀 비쌉니다. 비싸고 이것도 수리를 해야 되고 보드도 수리를 해야 되는 상태 같으면 사실 좀 답이 안 나오죠.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 저 부분을 수리를 하기 전에 자, 여기 패널 케이블의 그라운드 부분과 여기 지금 19V가 들어가는 라인 두 선입니다. 이 선을 테스팅을 해봅니다. 별 이상이었죠? 네, 그라운드는 이렇게 찍혀지고요. 네, 이두 부분이 지금 두 핀이 지금 19V 핀인데 이쪽은 자연스럽게 지금 쇼트는 안 납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반반이죠. 여기 패널 케이블을 통해서 이까지 넘어간 다음에 이 패널 안쪽에 있는 휴즈에서 터졌거나 아니면 다른 소자가 나갔든지 뭐 아니면 그냥 정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리를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뒤에 일단 지금 체크해 봐야 될 게, 여기 이 도선이랑 그라운드 하고, 예, 합성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다른 색이 안 되네요. 네, 안 들어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꼽아볼게요. 일단 19V가 넘어가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암페어는 올라가고 있죠. 전압을 재는 것은 이쪽이 바로 지금 재기가 조금 위험하긴 한데, 네, 18.8V 나옵니다. 18.8V 나오고요. 네,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이제 패널만 안 나갔으면 될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제가 사실 이게 지금 안될 거라는 걸 반신반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 예, 뭐, 많으면 한 4~5개 이상 들어오는 분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트북 패널 교체를 자가로 이렇게 하시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나가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이 파트들이 나가게 되죠. 보셨던 이 파트들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화면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예. 액정을 새로 갈아도 마찬가지로 화면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파트를 수리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예, 도라이바 TV였습니다.